창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도시 서울. 새로운 시도와 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여러분들을 위한 축제가 바로 여기 DDP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저는 지금 트라이 에브리띵 2023을 보러 DDP에 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더욱 크고 화려해졌습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 특히 부스가 더 많아졌네요. 자, 이 행사는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축제입니다. 무려 1500개의 스타트업이 모였다고 해요.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아, 여기 어떤 업체인가요? 저희는 딥픽셀이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이고요. 스타 AR이라는 가상 피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시계나 반지나 귀걸이나 뭐 선글라스 같은 거를 실제로 착용하지 않고도 가상으로 미리 이제 착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실제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렇게 선글라스를 네. 이게 와. 네, 다른 걸로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안경을 꺼드릴 수 있습니다. 와 신박합니다 진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귀걸이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아 네, 귀걸이도 이렇게 귀걸이 예. 반지 같은 경우에 반지가 제가 있긴 하지만 해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뒤로 360도로 가능합니다. 이쪽 와 뒤로 이렇게 돌리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예, 시계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 시계도 이렇게 다 네, 360도로 다 피팅을 미리 해볼 수 있고 바꿔볼 수 있고. 와 시계도 종류가 많네요. 네, 네 이렇게 이제 원하는 시계를 네, 미리 이제 가상으로 이제 미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 진짜 신박한데요? 여기는 어떠한 업체인가요? 네, 로봇과 피트니스가 접목돼가지고 최대 근력을 측정한 후에 그 최대 근력값으로 근력을 원하는지 근비대를 원하는지 근지구력을 원하는지 예, 그거에 대한 맞춤 운동을 처방을 하고 그걸 데이터로 연동을 해가지고 고객님들께 어플리케이션으로 카톡을 통해서 그 결과지를 공유를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품인 거죠? 네 와. 맞습니다. 와 그냥 운동기구인데요? 한번 체험을 해보시죠. 네, 풀다운 한번 클릭을 네네. 해주시고요. 아. 네,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몸무게가 70. 네, 70kg. 자, 땡겨주세요. 쭉. 네, 세 번 더 할 겁니다. 쭉. 되네요, 진짜. 네. 쭉. 두 번 남았습니다. 조금 더 넓게 잡아야 되겠네. 네, 상관없습니다. 쭉. 빠르게. 와우. 지금 원아램은 지금 근데 이 점수는 미국 스포츠. 잠깐만요. 네. 이 매우 약함으로 나왔습니다. 네, 매우 약함으로 나왔습니다. 이 원RM이라는 게 최대 근력값이거든요. 근력이 더 상승을 해야겠다. 근비대가 필요하다. 근지구력이 필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무게와 세트 수를 설정을 해서 맞춤 운동 처방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고요. 방금 하신 운동들은 빨간색이 왼쪽, 그린이 오른쪽. 근정렬도 사실 약간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힘을 좀 더 못 쓰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운동 처방도 같이 되는 거고 이 직사각형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장성 운동으로 할지 등 속성 운동으로 할지 각각 벤치류, 숄더, 랩풀, 데드리프트. 너무 좋은데요 이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집에. 트라이 에브리씽 화이팅! 어떤 업체인가요? 저희 유머스트 R&D고 관절염 치료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 제품인가요? 필수품이라는 의미로 에이머스트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은 포유류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경주마를 치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트라이 에브리씽 참여하셨 때 뭐 소감 같은 거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늘 새롭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른 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저희 스타트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업체인가요? 저희는 책상 위에 올라가는 제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데스크테리어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린이 파머스입니다. 데스크 매트부터 마우스패드, 에어팟 케이스, 그리고 거치대류, 모니터 받침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판촉물이나 웰컴 키트로도 많이 구매를 해주시고 B2C로는 쿠팡, 오늘의 집, 네이버에서 1등하고 있는 제품들. 네이버에서 네, 1등하고 네, 있어요? 네, 쿠팡에서도요? 네 맞습니다. 와우. 아, 아기자기하다. 네네 네, 에어팟 케이스도 그렇고 네, 네. 저도 이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명함을 여기 넣어주시면 저희 제품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하나 뽑아주시면 고맙습니다. 티코스터 추천 축하드립니다. 텃밭
컵받침이에요. 책상 위에 우와. 컵받침으로 네, 올라가. 아 이거 너무 네 귀엽죠. 너무 좋아요. 네 좋으신가요? 너무 어떤 업체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5성급 호텔 침구류를 업사이클링하여 반려견 어메니티를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다루나요? 케이프 세트를 비롯해서 산책 가방과 반려견 휴대용 매트 그리고 키링과 반려견 삑삑이 장난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텔 시트를 활용해서 만든 산책 가방인데요. 강아지랑 산책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용품들이 필요해요. 여러 가지 포켓을 달아서 수납력을 높였고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안에 텀블러 주머니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트라이 에브리씽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 참여 첫째 날이라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많은 업체 관계자분들 오셔서 구경해 주셨으면 좋겠고 남은 날 동안 더 열심히 참여해서 저희도 같이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고스 비전 어떤 업체인가요? 네, 저희는 로봇의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3D 비전 센서입니다. 뎁스맵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내고요. 만들어진 거리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의 자율주행이나 이동체의 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고요. 또한 저희 카메라의 가장 큰 특징은 240도의 넓은 화각과 160도의 수직 화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5m 앞에 사람의 전신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옆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이라든지 사람의 얼굴과 자세를 모두 인식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제품입니다. Try everything. 화이팅! 어느 스타트업에 공감했는지 투표하는 보스도 있었어요. 저도 투표에 참여, 공감 인증샷 이벤트에도 참여. 다양한 스타트업 관련 프로그램이 무대에서 진행이 됐어요. 상상을 현실로 바꿔가는 용기 있는 스타트업 히어로들의 향연이죠. 솔루션을 구축했고 자원 재순환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스타를 육성하고 장애인 등장하는 콘텐츠와 이벤트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스마트워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스마트 냉감방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개막식이 시작합니다. 서울경제진흥원 김현우 대표이사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모셔서 겸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프라이어리팅 2023에 참여해주신 국내 유망 스타트업 또 벤처 캐피탈 그리고 엑셀러레이터와 대기업 중견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세계 각국의 창업 플레이어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스타트업의 잠재력 혁신과 창조적 아이디어에 투자해 주십시오. 서울시가 보증하겠습니다. 본인만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모든 스타트업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걷는 그 길이 누군가에게는 나침반이자 이정표이자 새로운 경로가 될 것이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연사의 기조 강연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권위자인 뉴욕대학교 교수 게리 마커스가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23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PC대학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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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사와 스타트업 간의 1대1 미드업을 할 수 있는 미드업 상담 공간도 있었어요. AR 포토존이라는 이벤트 체험 공간도 있었는데 사진 촬영과 더불어 영상도 촬영하면 앱을 통해 보이는 사진이 움직입니다. 저는 MBTI I형이라 부끄러워서 많이 움직이지 못했네요. 한쪽 벽 공간은 터치하면 소리와 함께 빛이 들어오는 장치가 되어 있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팝콘과 슬러시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 트라이 에브리싱 행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는데 첨단 기술이 들어간 다양한 제품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꿈을 현실화시키는 능력자들이잖아요. 볼거리도 많고 배울 점도 많았습니다. 트라이 에브리싱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들이 번창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